김희진 씨가 푸티 스카프를 활용해서 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먼저 스카프의 대각선 두 모서리를 잡아 묶어주고 나머지 두 모서리를 매듭 밑으로 교차해 살살 잡아 당겨준 뒤 뒤집어주면 봄에 딱 맞는 꽃 스카프 완성! 예쁘죠? 승무원 스타일! 마음에 드세요? 이 트윌리 스카프와 스카플링도 활용해볼까요? 스카프링의 트윌리 스카프의 양쪽 끝단을 교차로 통과시켜 당겨주면 완성! 예쁘죠? 반지로도 만들 수 있다니 꼭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스카프로 블라우스 만들기! 스카프 3분의 2 지점을 묶고 매듭이 안쪽에 오도록 뒤집어 상하단을 목과 허리에 묶어주면 끝! 간단하죠? 마음에 드는 패턴으로 매일매일 다르게 연출해보는 재미도 쏠쏠하겠습니다. 자, 얼굴형 때문에 스카프 연출이 힘들었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스카프 스타일링의 달인 최영미 대표를 소개합니다. 스카프 연출이 힘들다는 주부 3인과도 함께했는데요. 막상 스카프를 목에 걸고 나가면 큰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이고 도드라져 보여서 그게 고민이에요. 각진 얼굴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얼굴형에 따라 스카프 연출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스카프는요, 얼굴형에 따른 그 소재나 패턴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권수정 주부의 문제점은 뭘까요? 트위를 직접적으로 목에다가 가까이 하시면요, 조금 목이 답답해 보이고 얼굴형이 더 동그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셔츠도 사실은 조금 차이나 카라라고 하죠. 조금 더 올라온 카라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이용해서 최대한 목선을 가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목선이 보임으로써 얼굴이 훨씬 갸름해 보이죠? 긴 얼굴형은 타이 형태와 직선 문양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카프를 삼각으로 접어서 사선으로 비스듬히 묶어주면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진 얼굴의 경우 부드러운 소재의 스카프로 풍성하게 연출해보세요. 사각 스카프를 삼각으로 접어서 한쪽으로 둘러주는 것만으로도 얼굴형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긴 얼굴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네, 예쁘고. 예전에는 목을 가리기만 했었는데요. 얼굴도 화사해 보이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번엔 우리 남편들을 위한 스카프 연출법 알아볼까요? 먼저 단정함이 돋보이는 네크라인 스카프 스타일입니다. 스카프를 꼬아 남은 부분을 목 뒤로 묶어주면 금세 완성! 오, 멋있죠? 그 외 리넨 소재의 롱 스카프와 작은 스카프를 타이 형태로 활용해 스타일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스카프 연출법 하나로 당신도 2017년 패션 리더로 거듭나세요.